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3라운드 2경기입니다. 여수 거북선과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국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1국과 3국 내용이 참 중요해졌는데요. 1국 장고 대국은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3국 토끼 대국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장고 대국에서는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 부안 곰소소금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대결을 펼치고 있죠. 언뜻 봐도 중앙이 상당히 얽힌 듯한 형태인데요. 네, 지금 중앙 쪽에 백대마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급한 상황인 만큼 이 대국의 흐름 초반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일단 초반의 진행은 여기까지는 최근에는 이 자체가 흑이 조금 기분이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 김다영 선수는 의도적으로 이 선택을 했고요. 네.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극명하게 백은 실리, 흑은 세력의 바둑이고요. 네. 돌들이 계속 중앙 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네, 사실 예전에 닭개미와 구단의 바둑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는데 네. 네, 지금 그 바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라면 흑이 여기를 끊어잡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여기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바꿔치기가 됐어요. 네. 네.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우상 쪽에 백의 실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흑이 좀 모험인 감이 없지 않는데 지금 이 선택을 한 만큼 여기서 흑이 확실히 좀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백돌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이제는 거의 완벽한 4할 승부가 됐는데 네. 실전에도 역시 이렇게 네. 만들어졌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붙이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쪽을 찝었고요. 네. 이곳을 두고 네, 저 제가 정확한 수순을 여기서부터는 보지 못해가지고 잘은 네. 모르겠지만 네, 이쪽을 찝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백이 살아가느냐 흑이 잡아가느냐의 승부가 되겠네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되긴 했네요. 네, 다섯, 여섯, 지금 타협이라면은 백은 살아가고 여섯, 흑은 뭘 여섯. 얻어가는 거죠? 네, 지금 이곳을 찝고, 네, 단수치고, 네, 한 칸을, 아, 이곳을 밀린 다음에 단수치고 한 칸을 뛰면서 나온 상황이고요. 입구자를 두고 단수를 치자, 흑은 이 한 점의 빵 때림을 얻었고, 백은 이 돌을 잡으면서, 네,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은 백이 좀 괜찮게 타협이 된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네, 지금 그 부분이 백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는 얼핏 보기에는 백이 확실히 앞서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흑돌들을 또 잡아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꽤 이득을 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백이 이쪽을 쬐을 때도
이 흑돌이 좀 많이 당하는 형태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30초. 이쪽 하나, 부근으로 받는 둘, 것도 셋, 가능은 하네요. 넷, 가능은 하지만 다섯, 여섯, 부분적으로는 깔끔하게 일곱, 받는다면 이 여덟. 자리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계속해서 큰 곳만 공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백은 이쪽 부분이 약간 찝찝한 게 있어요. 지금 이런데 들어가는 자리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다 교환을 할것 같고요. 교환을 하고 여기서 손을 빼고 이쪽 부분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백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번 남았습니다. 흙이 변화의 여지를 만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흙은 좌변 쪽에서 백돌에 대해 좀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에는 크게 변화가 일어날 곳은 안 보입니다. 지금 두기사 가장 큰 자리는 이쪽을 흙이 끊어잡는 것과 백이 두는 것이 굉장히 커요. 여기를 아예 교환을 하지 않고 손을 뺐는데 여기를 당하면은 글쎄요. 일단 저는 다음 수가 잘안 보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그 여섯, 자리를 둬서 일곱, 궁금증을 좀 여덟, 해소를 해줬으면 아홉. 좋겠습니다. 아, 좌변을 가기는 했는데 예상보다는 한칸 위로 두었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당장 백이 이쪽을 붙이는 것만 안 된다면, 네. 네, 이거는 이쪽을 붙여서,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가능할 것 같네요. 30초. 하나, 둘. 네, 제 느낌에는 김다영 선수가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버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좌변을 지켰다면은 더 승기가 유력했을까요? 네, 지금 백이 좌변만 확실하게 살아 있다면 마지막 이쪽을 하나, 젖혀서 둘, 치중 셋, 갔을 때 넷, 위쪽으로 받는 다섯, 형태만 만들 수만 여섯, 있으면 일곱, 사활에는 여덟, 크게 지장이 아홉. 없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잘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활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백이 이곳을 이었을 때 흙이 이쪽을 붙이는 순간 일단 30초. 막는 하나, 것은 둘, 셋, 넷. 넘어가네요. 네, 넘던지 아니면 여기만 두더라도 여기서 두 집이 날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거는 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지막 하나, 네, 그곳을 그냥 받아뒀네요. 이렇다면은 지금 백이 젖힌 교환 자체는 이득을 봤어요.
네, 문제는 여전히 백이 흑에게 이쪽 자리를 당하면은 네. 안형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 30초. 때문에 하나, 둘, 이 자리를 두는 셋, 게 가능해야 될 넷, 것 같은데. 다섯, 여섯. 한번더 지원군을 만들어 가는데요. 확실히 지금 흑이 이쪽을 그냥 받은 것은 좀 아쉽긴 하네요. 이쪽을 붙이는 순간 지금 백도 탄력이 생겼습니다. 이쪽을 끊는 게 선수이고, 그 다음에 이쪽을 느는 순간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백도 사는 형태가 좀 나왔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일곱. 이곳을 백이 둔 만큼 여기서 피해 없이 백이 산다면은 거의 백이 승리를 가져가겠네요.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 좌변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봐야 하는 그런 형세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백이 살았다고 가정을 하고 집을 30초. 세봤을 때 하나, 둘, 셋, 이곳이 넷, 다섯, 여섯, 대략 일곱, 여덟. 15, 20, 25, 30. 흑집이 대략적으로 한 50집 정도 언저리인데 지금 백은 이곳이 18, 28, 30, 35. 백은 50집이 나 있고 이쪽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살면서 좀 집이 불어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깔끔하게 산다면은 백이 확실히 좋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변으로 받았습니다. 또 확실히 뭔가 좀 이득을 봐야죠. 네. 네, 적어도 이두 점이나 아니면 이한점 정도는 잡으면서 집으로 이득을 봐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김다영 선수는 아직 초읽기 여유가 있었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고요. 두고두고 흑이 이쪽으로 치중한 것은 좀 아쉽네요. 아래쪽으로 치중을 갔더라면 백이 젖히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봤더라도 이 안에서 과연 살수 있을지 그걸 잘 30초. 모르겠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깔끔하게 살았어요. 이을 때 이곳을 이으면 흑은 백도를 공격하려면 여기는 빠져야 됩니다. 네, 그때 단순하게 이쪽을 단수를 치고 막으면, 이건 너무 깔끔하게 살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때려도 비슷할까요? 네, 그곳을 따내도 비슷합니다. 그곳을 따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흑이 이쪽을 빠졌을 때 백이 이쪽을 찌르고 이쪽을 단수를 치는 게 선수로 들으면요. 이 자체로 백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흑이 백을 마지막 잡으러 가려면 하나, 여길 둬야 둘, 되는데, 셋, 넷, 네, 단순하게 여기를 다섯, 막아도 살았고, 여섯, 막아도 일곱, 삽니다. 여덟. 네, 끼우더라도 이쪽을 단수를 치면, 네, 이건 백이 살았죠. 네, 이거는 흑이 공격을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것 같네요. 좌변에서는 이득이 없는 건가요? 네, 사실 기사들 사이에서 공격이 어렵기 때문에, 네, 공격하는 것을 꺼려하는 기사가 많은데, 네. 30초. 하나, 둘,
의지사 리나 선수는 네. 초반부터 계속해서 여섯, 공격적인 일곱, 바둑을 두었고 여덟. 지금 결과적으로 그것들 다 실패를 하면서 지금 확실히 패색이 짙습니다. 좌변의 형태가 거의 마지막 변화의 공간으로 보였었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백이 손을 빼고 우상 쪽을 선택을 하는 게 너무 모험적인 선택이었거든요. 형세가 맞아요. 유리한 입장에서는 하나, 둘, 굳이 그 셋, 선택을 안 해도 넷, 됐었는데 다섯, 버텼고 여섯, 지금 일곱, 버티는 것이 여덟, 결과적으로 성공을 아홉. 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차이가 좀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장고대국이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슬아 선수와 김민정 선수의 삼국 속기 대국이 이팀 승부의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지금 거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후지사와 리나 선수, 올해 여자 바둑리그는 첫 출전이지만 2016년도에는 4승 2패, 2017년도에는 2승 3패로 이미 여자 바둑리그 경력은 올해가 3년 차입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사이고요. 네, 사실 이 선수는 앞으로 확실히 기대가 되는 만큼 팀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계속해서 마지막 발전하는 하나, 것을 굉장히 바랄 둘, 거예요. 넷. 아무래도 부안 곰소속음 팀은 또이 초단인 허서연 선수와 김민정 선수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같이 커나가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은 확실히 미래를 보는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네, 그만큼 선수들의 나이가 어리고, 네. 네, 앞으로 발전성이 크기 때문에 이 팀은 만약에 기세를 타서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은, 굉장히 마지막 강팀으로 하나, 성장이 둘, 가능한, 네, 셋, 그런 팀입니다. 넷, 다섯. 팬분들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팀인데요. 네, 그렇죠. 사실 선수들이 커나가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일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김다영 선수는 지금 이쪽에 세 점을 잡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젖히고 흙이 받을 때 이쪽을 넘어가는 게 커요. 세 점을 잡는 것보다요. 네, 그렇죠. 지금 세 점을 잡는 것은 단순하게 아홉 집, 한 마지막 열다섯 하나, 집에서 둘, 많이 봐야 셋. 열일곱 집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쪽을 넘어가는 것은 백 집이 늘면서 흙이 두는 순간 역끝내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확실히 넘어가는 게 큽니다. 네. 장고대국 김다영 선수의 승리가 점점 마지막 유력해지고 하나, 있습니다. 둘, 자, 셋. 2국은 오효진 선수의 승리였죠. 부안 곰소소금의 1주전, 오효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국 흐름을 간단히 좀 총평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반 흐름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섯, 그 일곱,
좀 패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어렵다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중앙 흙을 좀 공격하는 과정에서 좀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팻감을 사실 흙이 쓰지 않았는데 패를 안 따는 것은 뭐 다른 곳을 생각을 하다가 네, 약간 좀 그러신 건가요? 아, 네. 팻감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네, 깜빡해서 네. 아, 저게 예상은 했었는데요. 네,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좀 재밌긴 했습니다. 네. 자, 1조전으로서 1라운드와 2라운드 이팀 결과에 부담을 좀 갖게 됐을 것 같은데, 3라운드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일단 1, 2라운드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오늘 대국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잘 다듬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워낙 리그 초반이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자 바둑리그와 함께하는 NNC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몸풀기로 여바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자 바둑으로 아, 가볼까요? 네네. 네, 운 띄워드릴게요. 여.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자. 자신감 있게 추천합니다. 바. 바짝바짝 조여오는 승부의 재미. 둑. 뚝심 있는 승부사들의 짜릿한 경기. 함께해요, 여자 바둑. 아, 상큼하네요. 네, 이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네. 살려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제가 한번 오늘 네, 뛰어볼게요. 읽어주세요. 네, 5. 오늘 밤 친구 나야나 나야나 유. 유력한 다승왕은 나야나 나야나 진. 많이 힘드신가요? 네, 다음부터는 안 아, 괴롭히겠습니다. 네. 침만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너무 웃겨서. 진정한 MVP는 나야나, 나야나. 와, 네. 아, 이거를 이거 박수라도 이렇게, 쳐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이렇게 살려주시네요. 아, 너무 잘 살려주셔서, 아, 저희가 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즐거운 분위기를 몰아서 1국과 3국을 두고 있는 두 선수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국 잘 집중하고 좋은 내용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라면 이렇게까진 못 살렸겠죠? 네, 저희는 꿈도 못 꾸죠. 아, 어제 박주현 선수는 그 동작까지 해줬었거든요. 아, 저는 오늘도 엄청 훌륭하기 때문에, 아, 네. 그럼요. 정말 감동이네요. 네, 지금 사실 밖에 검토실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와 아, 있는데, 네. 네, 그 시선을 다 견디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나중에 기사들에게 조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겠지만. 영상이 많이 돌아다닐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영상이 돌아다닐 수도 있겠네요. 요즘 시대가 영상 시대죠.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홍성주 구단도 저번 주에 다음 주에는 NNC를 보여주겠다고 아, 네, 그렇죠.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네, 오늘이나 내일. 아, 내일까지. 네, 개인적으로는 내일을 하고 싶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쉽지만 내일로 봐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내일은. 네, 안 계시는군요. 아, 네. 네, 지금
백이 쭉을 째고 나왔는데 그렇죠. 흑이 이한 점을 잡으면서 버텼거든요. 지금 이 흑돌은 괜찮나요? 제 느낌에는 이쪽을 두는 순간 산수가 안 보입니다. 일단 산은수는 안 보이고 흑이 할수 있는 것은 여기를 두면서 패를 노리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단순하게 두는 것은 흑이 못 삽니다. 네, 백도 이쪽을 막았을 때 여기를 단수를 쳐다 미리 교환을 맞아요. 해놨으면은 쉬웠는데 제일 네, 그것을 생략을 했기 네. 때문에 흑도 다섯, 버틴 거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거기를 두죠. 조여가죠. 만약에 백이 단순하게 이쪽을 받으면은 이거는 흑이 살수 있어요. 네, 이거는 흑이 단순하게 두더라도 그렇죠. 하나, 네, 이거는 둘, 살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서 일단 백도 칼을 뽑긴 했는데 사실 유리한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위험 부담이 큰데요? 네, 뭔가 일단 변화가 생기긴 했습니다. 문제는 흑이 팻감이 있느냐인데, 마지막 하나, 둘, 근데 흑이 팻감이 셋, 안 보이긴 하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정타가 되겠네요. 여기는 백이 30초. 끊고, 하나, 네, 둘, 이렇게 패가 되는 셋, 형태가 되는데, 넷, 지금 이 다섯, 상황에서 흑이 여섯, 일곱, 팻감을 썼을 때 백이 여덟. 따내는 순간 이네 점이 또 걸리기 때문에 네. 흑은 큰 팻감을 써야겠네요. 네, 말도 안 되게 큰 팻감을 써야 돼요. 뭐 단순하게 이세점 쪽에 팻감을 쓴다든지 살자고 하는 팻감은 안 되거든요. 마지막 화면이 하나, 둘, 네, 셋, 그렇죠. 넷, 이거는 두 점을 다섯, 잡더라도 이네 여섯, 점이 잡히면 일곱, 바둑이 끝나기 여덟, 때문에 아홉. 네, 당장 패를 결행을 하지 못하고 하나, 둘, 그곳을 셋, 받았어요. 넷, 다섯, 여섯, 이곳을 일곱, 받은 것은 여덟, 아홉, 패를 여덟, 걸었을 때이두점 일곱, 쪽을 단수 치는 팻감을 쓰겠다는 네,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백은 당장 계속해서 흑돌을 30초. 공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둘, 수도 있고, 셋, 넷, 네, 다섯, 만약에 여섯, 일곱, 이쪽에 팻감이 좀 여덟. 신경이 쓰인다면은, 네, 이런 곳들을 다 선수를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패를 들어갔을 때 흑이 이 팻감을 쓰면 받고요. 그 네. 다음에 여기를 끼우면, 흑이 패를 해소를 하더라도 이쪽을 단수를 치는 순간 이 대마가 다 걸리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백은 둘, 셋, 만약에 이 진행이 넷. 좀 떨리면은 네, 그런 선택도 할수 있어요. 아, 네. 김다영 선수는 아예 교환을 생략을 하고 30초. 하나, 둘, 여기에 셋, 두면서 이 흑돌을 넷, 공격을 했을 때는 다섯, 이 여섯. 교환이 없더라도 흑이 젖히고 있더라도 이곳을 젖히고 잡으러 가는 게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어차피 흑은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마지막 뜻이네요. 하나, 네, 둘, 지금 그 셋, 뜻입니다. 넷, 다섯, 네, 여섯, 한 가지 일곱, 조금. 여덟. 아, 패 들어가나요? 네, 일단 거의 백이 되는 상황이긴 둘, 한데요. 셋, 넷, 다섯, 네, 여섯, 만약에. 일곱, 여덟. 지금 이쪽에 빠지는 게 선수라서 여기에 돌이 있더라도, 네, 만약에 이 돌이 없이 이런 형태라면은 보통의 경우라면 이곳을 붙이고 입구자를 드는 순간 패인데
지금은 여기를 빠지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맞아요. 단순하게 단수를 치고 막으면은 빅이 나는 순간 이 네. 바깥쪽의 흑돌이 잡힌 맞아. 만큼 이거는 맞아. 안 세, 되죠. 일곱, 여덟. 자, 패는 시작이 되겠는데요. 팻감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다영 선수는 그냥 패를 해소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쪽을 따고 중앙을 쓰면 이쪽을 해소를 합니다. 네, 해소를 했을 때이 돌이 없다면은 이 맞아요. 전체 하나, 둘. 100대마의 사활이 사실 좋은 입장에서는 조금 떨리잖아요. 네. 백의 안전을 도모하는 수도 네,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패를 해소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패를 해소해도 우변의 백은 충분히 안녕을 갖춘 돌인가요? 네, 우변의 백돌은 살았죠. 연결하는 것과 사는 것이 맞복이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 전혀 하나, 피해를 입지 않고 둘, 살수 있습니다. 셋, 넷, 아, 다섯, 하지만 손은 여섯, 중앙 쪽으로 향하네요. 네, 이것도 가능하죠. 네,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형태는 이 형태였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가능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번 나왔습니다. 네, 결행을 하죠. 받지 않았을 때에는 곧바로 흑의 사활과 연결이 되는 곳인데요. 마지막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네, 흑은 우상 쪽이 잡히더라도 패를 해소를 해야 돼요. 아예 패감이 없기 때문에 해소를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하나, 여섯, 둘, 일곱, 셋, 여덟, 네, 이제는 다섯, 우상 쪽의 여섯, 흑돌의 일곱, 사활입니다.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잡혔어요. 부분적으로 일단 이곳에서는 흙이 못 살고요. 마지막 그렇다면은 하나, 여섯, 뭔가 조금 둘, 셋, 노려볼 자리가 넷, 이쪽인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이곳도 사실 백이 다 받으면 이곳과 이곳 잡는 것이 맞복이죠. 네, 지금 돌을 거뒀습니다. 오늘 대국에서는 초반부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후지사와 리나 선수인데요. 김다영 선수의 타계가 좀 살아난 한판이었습니다. 네, 중간에는 사실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도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수순을 따라가는 사이에 순식간에 타협이 됐고요. 그 타협이 되고 나서는 백이 확실히 좋았기 때문에 네, 타계를 확실히 백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변을 정확히 찔러 갔다면은 또 어땠을까요? 네, 그것은 나중에 조금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라운드 이 경기 일국 장기 대구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3라운드 승리하면서 김다영 선수 올 시즌 2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팀승부는 1대1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슬아 선수와 김민정 선수의 대국으로 팀승부는 가려지는데요. 유투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3라운드 2경기의 승부,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와 부안 공소소금의 김민정 선수의 대국 결과로 가려집니다. 속기 대국인 만큼 지금 대국 시작한 지 한 4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많이 진행이 됐네요. 네,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일단 백이 흑돌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떨까요, 지금의 흐름은? 네, 일단 백이 흙을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 우변 쪽이요? 30초.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공격을 가는 건가요? 네, 이것은 살았죠. 백이 만약에 이쪽을 입고 나서 네, 이 교환도 안 하겠네요. 이곳을 안 하고 이쪽을 씌워가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일단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백이 당장 이쪽을 찝더라도 이곳을 두는 순간 끼우는 것이 없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백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흙이 집이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이쪽 부근 그리고 이 하변 쪽은 별로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백이 뭐 이곳이나 이런 곳들을 오히려 선수로 당하면은 두는 순간 백집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10집, 20집 여기가 반반골리라고 하면 흑집이 대략 35집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백은 이곳이 10집, 이것도 10집 이상은 나고요. 여기, 여기까지 30집은 나는 상황에서 30초. 이 흑돌들이 좀 얇잖아요. 네, 좀 흐름은 백이 편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군요. 아, 두기사가 오늘이 첫 대결입니다. 아무래도 김민정 선수가 2016년도에 입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김민정 선수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와 대국을 안 해봤을 거예요. 네, 웬만하면 처음이겠죠. 네. 자, 이슬아 선수는 2016년도에는 5승 8패, 2017년도에는 여자 바둑리그에서 8승 9패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초반에 성적이 좋았는데 네, 나중에 조금 성적이 다시 안 좋아지면서 네. 네, 생각보다는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어요. 올해는 이슬아 선수가 지금까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강지수 초단에게 패점을 안았고요. 2라운드에서는 김은서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김민정 선수도 1승 1패인데 1라운드에서는 김경은 초단에게 패했고요. 2라운드에서는 이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했네요. 네, 사실 이유진 선수에게 승리한 것은 마지막까지 사실 승부를 알 수 없는 바둑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바둑을 승리를 하면서 일단 리그에 첫 승을 거두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네, 그만큼 일단은 사실 한 판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해낸 만큼 이대국도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백이 이쪽을 교환을 한 것은 오히려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 것이 왜요? 이곳에 교환이 없더라면 여기를 막았을 때 흙이 이쪽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안 두는 순간 백이 이곳을 끊으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쪽이 끊기죠? 네. 그렇다면은 백이 이쪽 부근으로 선수 교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좀 아깝긴 30초.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변을 자연스럽게 지어갈 수도 있는 수단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이슬아 선수는 여전히 이쪽에 돌이 온다면은 이곳을 막는 것이 기분이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 점을 끊어 잡더라도 이곳을 나중에 젖혀 있던지 하면 여전히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물론 백도 이쪽을 젖힘을 당해서 이 부근의 백돌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이쪽을 막으면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감은 여기를 갈라가고 싶네요. 30초. 하나. 일단은 하변을 지켰고요. 네, 그쪽은 선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넓은 돌들이 여섯, 있는 만큼 일곱, 다른 곳을 여덟, 두기가 참 아홉. 어려워지네요. 네, 일단 집으로는 비슷한데 네. 흙이 약한 돌들이 있는 만큼 지금 형세가 나쁜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젖히고 여기 느는 자리에 돌이 오면은 이곳을 끼우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끊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도 지금 끼우는 것을 방비하고자 거기를 밀었습니다. 오히려 백이 들여다본 것은 네, 조금 실수인 것 같아요. 이 끼우는 자리를 없애줬기 때문에 네. 흙도 30초. 이제는 상변 쪽을 좀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네, 단순하게 상변 쪽이 다 집이 되면서 흙돌이 다 살아간다면 집으로는 백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중앙의 교환은 김민정 선수가 기분 좋은 교환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끼우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부분적으로는 흑이 좀 넷, 마음 다섯, 편해졌죠. 여섯, 일곱, 여덟. 이슬아 선수도 약간 실수한 것처럼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사실 흐름은 배기 좋거든요. 그곳에 맛이 없더라도 흐름은 배기 좋기 때문에 일단은 흔들리지 않고 좀 침착하게 둘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흙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백은 공격을 하면서 중앙 쪽이 두텁게 처리가 되는 순간에 30초. 이 하나. 상변 쪽에 진입수단을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백은 좀 두텁게 두면 됩니다. 지금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단수를 치던지, 아니면 이쪽을 늘던지요. 30초. 하나. 단수를 치네요. 네, 가장 간명한 선택이에요. 이제는 이쪽에 따냄이 오는 순간에는 이쪽을 들어가는 것이 흙도 좀 신경이 쓰여요. 네. 만약에 흙이 넘어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빵따냄을 주면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변부터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승부수죠. 지금 여기도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고, 지금 이 네. 흙돌도 못 살아있고요. 30초. 여기도 못 살아있고요. 오히려 백이 좀 강한 곳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 정상적인 수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형세가 나쁘기 때문에 승부수입니다. 뭐 바둑은 많이 지나 조금 지나 지면은 똑같기 때문에 그쵸. 지금 형세가 불리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30초. 승부수를 하나, 선택을 둘, 해야죠. 셋, 넷, 우선은 다섯, 상대방이 여섯, 예상하지 못한 일곱, 변화, 여덟. 복잡한 길로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그 승부수에 조금 어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사실 백도 좀 다음 한수한 수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한 점을 끌고 나왔어요. 네, 와, 거기까지 살리는 것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게 중앙 쪽으로는 더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늘고, 단순하게 단수 치더라도 이거는 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축이에요. 두 네, 점 모두가 그럼에도 딱 걸리네요. 불구하고, 조금 흐름을 타고자 이쪽을 단수 치고 30초. 나온 하나, 거고요. 둘, 셋, 넷, 다섯. 김민정 선수의 승부 호흡입니다. 백은 이곳을 짚으면 가장 간명하고요. 단수 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이쪽 부근에 연결고리가 없다면 흙은 여기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곳이 흙이 30초. 여길 하나, 두는 것은 여기가 둘, 보이고, 셋, 넷, 다섯. 그리고 이곳도 건너 붙이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를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곳도 여기를 건너 붙이면은 형태가 나요. 네. 이곳을 두는 순간 이쪽을 젖혀서 막는 것은 끊기는 순간 다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길 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계속 나가면요. 다섯, 여섯,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단을 할 수도 있고 네, 흙의 형태가 너무 괴롭습니다. 김민정 선수는 한 칸으로 받아갔습니다. 이스라 선수는 상대가 버텼을 때 그것을 거의 받아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지금도 상대의 버팀을 오히려 도로 되받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흙이 괴롭습니다. 전혀 물러서거나 이러지 않는 스타일이군요. 네, 지금은 흙이 하변 쪽에 침입을 해서 승부수를 날렸는데 네. 지금 여기서도 백이 좀 이득을 받고 이 한 점을 흙이 살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가 깔끔하게 연결이 된다면은 이곳을 잇는 순간 이 흙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흙의 입장에서는 돌봐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고 들어가는데요. 까지 버티겠다는 얘긴데 와 이것도 정말 가능할까요? 네, 단순하게 여기를 연결하면은 네 살아야 되는 거죠 흙이. 네, 안 살더라도 흙이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잡히지는 않는데 30초. 하나, 이 형태 자체가 안 잡히더라도 좀 괴로운 맞아. 것이 만약에 이런 데가 돌이 오면요. 이제는 또 못 살아요. 이쪽을 잇고 단수를 치더라도 네, 여기를 늘든지 아무튼 차단을 하면요. 여기서 한 집을 낼 때 또 폐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받더라도 이런 부분이 선수입니다. 네. 네, 선수라면은 여기서 받는다면 호구가 아니라 네,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확실한가요? 네, 그렇죠. 이쪽을 두는 것은 여기를 들여다보는 순간 흙이 연결을 하더라도 아, 막히네요. 네, 이거는 흙이 안 되겠죠. 하변 당장 살려두지 않는 방법도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초읽기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버티죠.
아직 버티고 있기는 한데, 네. 이곳이 갈려지는 순간 좀 승부가 보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일단은 연결을 하고 그 뒤를 보는 게 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내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연결을 가르고 나오는 수를 견뎌내야 합니다. 네, 그곳은 선수죠. 혹시 흙이 이쪽을 끼우는 것이 나중에는 있기 때문에 이쪽은 찝어놓는 게 정수고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두면 사실 저는 다음 수가 아예 안 보입니다. 이스라 선수는 있는다면은 한 칸을 뛰고 밀어서 끊겠다는 얘기예요. 이곳에 돌이 오는 순간에 이 흙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확실한 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꼬리를 떼주기에는 승부수를 던진 의미가 없어지겠죠? 네, 그렇죠. 네, 그쪽을 젖힌 것은 있는다면은 어차피 똑같은 것 같네요. 여기를 붙이는 것도 사실 젖히면 큰 의미가 없고 잊고 나서 밀었을 때 이쪽을 끼우는 게 사실 성립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백돌이 깔끔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 선수는 이곳을 안 봤더라도 사실 가능한 것이 흙이 돌파를 하더라도 이쪽을 먹여치면 다시 폐 형태라서 네. 물론 흙이 넘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으로는 큰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이은 걸로는 여기를 그냥 차단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차단이 네.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지금도 되죠.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거의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둘, 셋, 그만큼 넷, 흙이 어느 다섯, 곳을 여섯, 딱 두기가 일곱, 어려워 여덟, 보이는데요. 네, 지금 흙의 입장에서는 한 곳을 살리려고 하더라도 간신히 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두 곳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를 호구를 칩니다. 이쪽을 호구를 치면 이 순간 이 흙돌은 잡혀 있고 30초 하나, 둘, 셋 네, 이쪽을 넷, 두는 순간 다섯, 여기 집을 여섯, 없애면 이 흙돌이 잡혀 일곱, 있어요. 여기가 여덟, 두 집이 안 납니다. 최소 한 곳은 잡히는 진행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하변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하변을 받기에는 또 여기를 당하면 네, 치박국
끊더라도 네, 백은 다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끊는데 따는 순간 흑이 또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 이거는 이 흑돌이 다 잡혀요. 젖혀놓고 화변을 받으면 조금 달라질까요? 똑같죠. 이쪽을 끊으면 단수 치는 것은 뒤에서 치기 때문에 이건 흑이 안 되고 여전히 치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네, 이것도 아까랑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수거북선 팀이 네, 강팀이네요. 확실히 네, 어느 한 선수가 패하더라도 거의 빈틈이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금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 중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좌하 부분의 흑은 백에게 잡히게 되겠고요. 네,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여수 거북선의 이수라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리더북의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부안 곰소서금과 여수 거북선의 3라운드 2경기 최종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중앙 쪽이 두어지고 있는데요. 네, 흑이 이곳을 나가고 백이 젖히자 단수 치는 데까지 진행이 됐네요. 네, 사실 이쪽에 흑돌이 다 잡혀 있으면은 흑이 여기서 집을 거의 이 백돌까지 잡는 것 아니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은 30초. 네. 어느 한 돌만 잡히지만 않는다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라운드 2경기 팽팽한 승부로 만들게 된 과연 1국 장고 대국이죠. 승자 김다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국 내용이 어땠던 것 같나요? 제가 초반에 의도했던 건 아닌데 좀 제 실리대 세력으로 좀 짜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중반에 싸움에서 승기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백이 타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흑이 공격을 조금 더 강력하게 했더라면은 그 대마가 살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네, 어차피 네. 그 상변에서 처리가 잘 되어서는 타계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흑이 잘 뒀으면은 백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는 첫 대결이었던 거죠? 네. 아, 첫 대결을 한 느낌이 좀 궁금한데요.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사실 이게 그 공식 대국은 처음이지만 비공식으로 한번 둔 적이 있어요. 아, 그냥 네. 도장에서 이제 리나가 왔을 때 둔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이렇게 힘이 강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때는 혹시 이기셨나요? 그때는 졌습니다. 아, 이렇게 또 서력전을 성공했네요. 지금 검토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이슬아 선수가 많이 유리한 상황이라 좀 큰 실수만 안 한다면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자 바둑 리그 이벤트 시간이죠. NNC 이벤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짧게 여발이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여 여태껏 이런 바 바둑을 기다려왔다. 리 이제 바로 시청 고고. 아, 좋습니다. 네, 짧고 좋네요. 그 다음은 여수 거북선인데요. 네. 자, 홍성지 구단 한번 운을 띄워주시죠. 여 여기서 수 수가 나더라도 거 거기서 후수가 되므로 북 북치고 장구 치려면 30초 선 선수를 잡자. 아, 이분은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요. 네, 저보다 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다영 선수를 응원해 주시고 또 여수 거북선을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랑 저희 여수 거북선 팀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다영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검토실 분위기는 여수 거북선이 좋다로 나왔는데요. 네, 당연히 좋겠죠. 지금 뭐 거의 이슬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는 분위기고. 네. 네,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면은 이거 퇴근 분위기인데 막 이런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아, 바둑 리그에서는 그런 거죠. 네, 글쎄요. 아, 글쎄요인가요? 김인정 선수 하지만 끝까지 힘을 내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변이 상당히 집이 굳어진 듯한데요. 네, 상변 쪽은 집이 좀 굳어지긴 했어요. 네, 문제는 이 좌쪽의 백집인데요. 네, 여기가 흙이 네,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네, 이곳이 15, 18, 20, 22, 25, 30, 35, 45. 네, 이곳이 60집이 넘어요. 60집에 나머지 100집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80집. 네, 그렇다면 흑이 적어도 85집은 있어야 되는데 8, 18, 28, 30, 40, 50. 아, 네. 흙이 아무리 세줘도 70집 정도밖에 안 납니다. 더블 제하고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 네. 지금 이슬아 선수 고민되겠네요. 여기를 젖히는 것도 가능한데요.
흑이 살려면 여기가 선수여서 네, 여기를 두면서 선수 한 집을 만들어야 사는 상황인데 아, 네, 지금은 여기도 한 집이 안 나네요. 그래도 뒤로 받았어요. 사실 이쪽을 밀고 흑이 살더라도 이쪽을 늘면 이쪽의 흑돌이 또 잡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젖히는 것은 사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좀더 다섯, 편하게 여섯, 응수를 해가고 있는 일곱, 이스라 선수입니다. 여덟, 아홉. 김민정 선수는 본인이 승부판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두고 있긴 한데요. 지금 네. 상황이 아, 네, 너무 좋지 못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네. 뭔가 보여줄 데가 없었습니다. 네, 너무 저희가 이 바둑을 잘했어요. 본 순간부터는 백이 좋았거든요. 네. 그럼 초반 진행에서 뭔가 흐름이 갈리게 된 거겠죠? 네, 두 선수도 지금 그 부분을 좀 짚어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백이 좋았고, 네. 네, 그 전에 흑이 약간 백돌을 돌려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한 점을 버리면서 좀 모양을 좋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우변에 흙이 몰리게 되면서는 확실히 이스라 선수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선수로 거의 초반 부분에서 복귀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두 선수 적극적으로 복귀 임하고 있는데요. 바둑에는 이 승부가 끝나고 복귀가 있다는 게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어느 스포 치던 간에 끝나고 나서 상대 선수와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살짝 시즌에 여기 좀 이상한 거지. 네, 서로의 바둑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이두 선수 오늘 또한 단계 더 성장하겠죠. 네, 그렇죠. 사실 이스라 선수는 김민정 선수에 비해서 네, 꽤 선배기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민정 선수가 입단하기 전에 이스라 선수를 보면은 좀 이스라 사범님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겠죠. 네. 그게 아무도 안 해놨지. 나도 이거 붙이는 거 사실 아, 확실히 오늘 복귀는 정말 초반 내용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요.
네, 두 선수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쪽 부분의 백이 물론 돌이 좀 뭉치면서 두어지긴 했지만 여기를 단수를 치는 순간 흙이 조금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흙이 이곳을 달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 돌을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끌고 나오면서부터 돌이 몰리게 됐던 거죠. 네, 이렇게 여수 거북선의 이스라 선수의 백 불계승으로 상륙 최종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팀 승부도 결정짓게 됐는데요. 여수 거북선의 2-1 승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구까지 끝나게 되면서 여수 거북선 팀이 3승으로 현재 단독 1위를 달리게 됐습니다. 네, 이현욱 감독의 세레머니가 총을 쏘는 건데요. 네. 네, 벌써 세 발을 쐈네요. 자, 부안 곰소소금 팀, 이 서울 바둑의 품격처럼 지금 감독님들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패를 언제 끊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네, 내일은 1승 1패 팀들의 만남입니다. SG 골프팀과 서귀포 70리팀의 대결인데요. 자, 여기서 승리를 한다면 그래도 중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고요. 패하게 된다면 또 중하위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우승후보 SG 골프팀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네,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내일 3라운드 3경기도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